우리 게시판에서 코스닥에 이제 신경 안 쓰세요? 글쎄요. 정말 그렇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자, 그래야 되는 건지 좀더 시장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는 경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지표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내일장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들을 좀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연말을 앞두고 있고 또 아무래도 월 중간에는 좀 발표되는 지표가 적어서 일단 미국에서는 좀 발표되는 지표가 좀 부재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저녁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좀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ifo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최근 좀 유럽 내에 좀 체감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개선세를 좀 보이면서 뭐 미중 무역 협상이나 뭐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을 좀 반영하면서 지표가 좀 개선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인데요. 다만 이제 이번 주 초반 발표되었던 마켓의 제조업 PMI 예비치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ifo 기업 환경 지수도 아마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제조업 PMI 지표가 좀 다소 부진했던 만큼 사실상 지표 부진의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는 아무래도 독일의 좀 제조업 체감 경기가 계속해서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더 정리해야 될게 있으면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또 예. 뭐 미국에서 일단 지표 발표는 없지만 네. 일단 또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에서 특별히 발표되는 지표가 이제 남지 않은 만큼 아무래도 좀 연준위원회 이제 발언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마지막 FOMC에서 미 연준이 좀 금리를 동결을 했고 앞으로 좀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했는데요. 일단 전일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언급했던 가운데 아마 오늘 비둘기파 위원 중한 명인 시카고 연은 총재가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미국의 경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특별하게 이게 눈에 띄는 지표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예. 전일 산업생산 지표가 좀 발표가 됐고 뭐 미국의 좀 실물 지표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한 만큼 뭐 아무래도 월 초반에 뭐 미국의 뭐 뭔가 고용이나 뭐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지표들은 사실상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실적이 하나 있긴 한데, 제가 갑자기 이 기업의 주가가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보려고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네요. 마이크론 실적 계속 이번 주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미국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뭐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향후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 등에 따라서 좀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론이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해 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 아마 국내에 좀 전기전자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발언을 한다라면 전기전자 업종이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내일 장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장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흐름이 우리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종목들 많이 주목을 해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는 얘가 좀 내일 아침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주목을 해야겠네요. 자, 마감 결과 종목별로의 마무리도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오늘은 살짝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지만, 그래도 매도의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현물 쪽에서도 막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어요. 2,600억 원의 매수세가 진행이 됐던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기서 보시면 요게
전기전자 업종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168억 원, 물론 기관 쪽은 그만큼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외국인들의 힘이 요즘에 전기전자 쪽에 세요. 예, 그런 부분의 움직임에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하락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요, 삼성전자 좀 등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0.7%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 종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한 그런 모습이네요.